되게 분양 광고 하면서 이런 광고를 활용한 그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이런 건 문제 없습니까? 그동안 이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 분양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아예 분양 광고에 막 기재해서 이제 네. 분양 광고를 하고 그랬던 사례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건축법상의 숙박시설로 네.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택 용도로 사용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는 걸로 분양 광고를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사실 법원의 입장을 보면은 분양 광고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광고는 광고일 뿐이고 이게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네.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이긴 해요. 근데 다만 이게 지금 허위 광고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또 이런 부분에 속아서 지금 내가 분양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계약을 뭐 취소를 한다거나 해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생활용 숙박시설 관련돼가지고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게 사실은 생활용 숙박시설이 좀 틈새 상품으로서 각광을 받았던 면이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택 규제가 좀 많아질 때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좀 이제 그 좀 부풀려졌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을까? 부풀려져 있다라는 게 지금 주택 규제가 풀리면서 규제 지역들을 다 해제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는. 그러니까 이런 상품 외적으로 지역적인 문제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 갭 투자들 활용했던 이런 문제점들도 분명히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다. 특히나 법인을 활용을 한 그 갭 투자가 한때 성행이었거든요. 네. 그때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급락 수준이고 또 지방권 같은 경우는 문제점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라 지역적으로 보면 지방에 있는 갭 투자들이 위험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틈새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금리라는 틈새, 특히나 뭐 대출이라는 틈새를 활용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네. 또는 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상품들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아무리 두 차례 정도 동결을 했다라고 해도 여전히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런 그 투자 상품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잘 보면은 뭐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도 분명 뭐 규제를 피했다라고 하지만 몇몇 꼼수에 가까운 그런 방식으로 분양을 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이런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투자했을 때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거용으로 본다라면 오피스텔 상품 중에서 하이엔드 상품도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주택가격을 강하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격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하이엔드를 표방한 사실 진짜 하이엔드가 아니라 네. 하이엔드의 표지만 쓰여진 그런 오피스텔들도 많거든요.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앞으로 미분양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사업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 하이엔드를 공급할 부지를 매입을 하고 본PF까지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업 부지들도 있거든요. 지금 공매로 넘어가는. 그럼 이런 사업장들의 위험성들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투자 시장의 리스크는 지역별, 또 상품별, 그다음에 어떤 규제, 반사 이익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를 해 봐야지 뭐 투자 실패가 없지. 예전처럼 저금리 유동성에 뭐 눈 감고 일어나면은 집값이 올라가고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 활용들을 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통계라든지 어떤 뭐 정량적인 걸 보고 들어가야지 예전에 그런 청사진만 보고 갔다라면 문제점들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전문가 도움 받으셔서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좀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상 법으로도 원래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냥 주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믿고 네. 계약하신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것들 미리 이제 그 법적인 검토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네. 좀 위험성을 인지를 하실 수가 있었겠죠?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하신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상가 관련해서 그 시화 후에 거북성 그 근린생활시설 분양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도 차전 분양 이제 불법 분양이 문제가 됐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 원래 분양을 하려면은 분양 승인을 받고 그렇죠.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분양 뭐 신고도 하기 전에 그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고 그렇게 사전 분양을 한 건데 불법 분양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분양이 또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불법적인 요소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 신고를 뭐 아예 안 하거나 뭐 거짓으로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또 받게 되는데 네. 3년 이하 징역, 3억 원 이하 벌금, 꽤 형이 세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분양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 안 받고 그냥 분양 뭐 광고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뭐 1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전 불법 분양을 받으셔서 좀 피해를 입으셨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활용하셔서 좀 뭐 빠져나온다거나 그런 네. 이제 대비책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전 점검, 부동산을 사전 점검하는 그 예방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이런 그런 사전 점검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나 트렌드를 잘 모르시는 경우 많잖아요. 뉴스로만 접하고 이런 트렌드를 일반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부분들도 검토를 해요. 예전에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법률적인 리스크, 뭐 그 입주권이 안 나온다든지 또는 이런 그 사전 분양에 대한 그 문제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저희 쪽에서 진행되는 이런 사전 점검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그 내용들은 어떤 얘기들을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죠. 이제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재개발제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입주권 관련해서 네. 이제 투자하실 때 좀 뭐 이제 그 입주권 나오는지 여부라던가, 그리고 또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개발 구역에 편입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제 자산 가치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절차들을 좀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법 분양이나 뭐 이런 것들에 피해를 입으셨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뭐 투자 가치가 있으면 계속 가지고 가셔도 묵인하셔도 되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좀 빠져나오시고 다시 이걸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 조언들을 좀 해드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네. 입주권과 또 분양 관련돼서 문제점들이 발생하시는 분들, 또 분양 계약 해지 이런 것들도 관련돼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김예림 변호사님께서 뭐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또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그 사업지인지 아닌지, 또 그런 상품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들 잡으시는 분들도 뭐 신청들 해 주시면은 앞으로 그 투자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전적으로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정 비용은 발생되긴 하겠지만 뭐 추후에 수억씩 손해보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는 소액으로 약간 점검을 받는 그런 그 과정이니까요. 그런 컨설팅 많이 신청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동산의 모든 것 도시와 경제 플러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